안녕하세요. 팔레온공정위 판결 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4년 5월 1일자 팔레온구 행정 부분 소유 건물과 매력적 공사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4년 3월 12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구 58998 판결입니다. 사건은 이제 대수선 허가 처분 취소의 소유고요. 원고는 이제 구분 소유자, 그러니까 이제 공사를 한 그 수선을 한 사람 아닌 옆집이죠. 그러니까 같은 세대의 다른 사람. 그 사람의 이제 구분 소유자가 대수선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그러니까 이제 강남구청장이 피고가 되고요. 보조 참가에는 이제 공사를 했던 구분 소유자가 되겠죠. 근데 원고가 이제 각하됐다가 파기 환송됐습니다. 내용 보시죠. 이 원고는 구분 소유자고 피고 보조 참가도 구분 소유자입니다. 이 사건 벽체는 건물의 발코니에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5층의 베란다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의 대수선을 하려는 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내력벽을 해체하거나 벽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 시 대수선에 해당합니다. 원고는 2019년 8월 6일 피고가 이 내력벽에 대해서 허가 없이 공사했다는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강남구청장은 8월 7일 날 피고 보조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벽체를 원상복구하러 안내까지 했어요. 그런데 강남구청장이 2019년 10월 15일 날 피고 보조 참가인들에게 벽체 해체 행위가 건축법에 따라 사용 승인청이 되었고 위반 사항은 종결되었다라는 공문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사건 처분인 거죠. 그래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취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원심은 이 사건 벽체가 내력벽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원고 적격이 없다라고 해서 각하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력벽 인자가 중요한 이유는 내력벽은 공용 부분이기 때문에 구분 소유자의 그러니까 관리단의 결의에 의해서 그 내력벽에 대한 수선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근데 내력벽이 아니면 각 구분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원고 적격, 이 사건에서는 대수선에 관한 원고 적격이 원고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즉, 건축법상 수선 시에 그러면 허가가 필요한 내력벽인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러니까 결국 내력벽이면 다른 구분 소유자도 그 허가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다툴 수가 있고요. 내력벽이 아니면 다툴 수 없게 되는 거죠. 대원은 뭐라냐면 내력벽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하중을 견디거나 전달하기 위한 벽체로서 해당하는지는 건물 전체의 구조와 외부 형태, 벽체의 구조와 설계, 시공상의 취급, 벽체에 미치는 하중의 방향과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판단하는데 제거 시 구조 안전에 구체적 위험이 초래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내력벽이 아니라고 섣불리 단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사건 벽체는 하중을 견디기 위해 내부에 철근을 배거나 콘크리트 구조물이고 벽체의 아래층에도 같은 위치에 동일한 구조의 벽체가 시공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력벽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하중을 견디기 때문에. 그것이 구조 안전의 위험이 초래됨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내력벽이 아니라고 보는 원심을 잘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약간 입증체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구조 안전의 위험이 초래되어야만 내력벽이냐라고 원심을 봤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구조 안전의 위험이 초래된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그 내력벽은 그 건물의 구조와 형태, 그 다음에 그 벽체 비질 하중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그 제거에서 위험이 없다라는 것만으로 내력벽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건은 내력벽이 맞다. 왜냐하면 그 아래층의 벽도 그 위에 보는 그 건물을 받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건 벽체는 건물의 외관이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외벽으로 결국 공용 부분에 해당하고 공용 부분의 대수선은 구분 소유자 전원이 구성하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그렇다면 구분 소유자의 원고는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 논리 구조를 아시겠죠? 내력벽이 아니다가 중요했고 내력벽이면 구분 소유자 전원의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되고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전제로 허가 취소를 구하는 원고도 원고 적격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인 겁니다.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는 벽은 공용 부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대수선은 관리단의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구분 소유자가 관리단의 결의 없이 공용 부분을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분 소유자는 결의 없이 대수선 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원심은 이 사건 내력벽 해체로 인한 위험이 있음을
원고가 입증해야 된다고 보고 입증이 없기 때문에 내력백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내력백인지 여부는 위험이 있니 없는지를 원고에 입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구조, 벽체의 구조, 하중의 방향, 크기 등에 판단된 것이고 해체에 따른 구체적인 위험은 판단 기준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결국 구분 소유 건물에 있어서 내력벽 공사에 있어서는 특히 주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이렇게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고요. 다른 구분 소유자와 분쟁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